지금 이 시각 여러분이 주목하는 뉴스 만나보겠습니다. 정부와 의료계의 강대강 대치가 계속되는 가운데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이 여전히 현장에 돌아오지 않고 있는데요.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이들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지만 남은 의료진의 부담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의대생들은 휴학계를 내고 교정을 떠났고 의대 교수들마저 집단 행동에 나설 태세로 사태 해결의 조짐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엄승현 기자입니다. 지역 거점 병원인 전북대학교 병원. 평소 같으면 환자들로 붐볐어야 할 병원이 대체로 한산합니다. 병원 내 의사들이 부족해지자 환자들이 다른 병원을 찾으면서입니다. 전북대 병원의 경우 3월 신규 임용한 인원을 포함해 인턴 52명, 레지던트 154명 등 총 206명의 전공의가 소속돼 있습니다. 그러나 전공의 중 극소수 인원을 제외한 대부분은 여전히 병원에 복귀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또 전임의 25명 중 소수는 신규 임용 포기서를 제출하기도 한 상황입니다. 지역 내 또 다른 수련 병원인 원광대 병원의 경우 전공의 126명 중 90여 명이 사직서를 제출했는데 복귀 인원은 여전히 미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의료 공백으로 인한 환자들의 불편도 계속되자 전북특별자치도는 지역 내 종합병원들과 간담회를 갖고 진료 시간 확대 등 대책을 마련하기도 했습니다. 지역 응급의료 기관들의 실시간 응급실 가동률을 반영한 119 응급 환자 이송 체계를 공고히 하고 또 병원 간 중증 및 필수 진료과에 대한 연계 협업 체계와 평일 및 주말 진료 시간 확대 등으로 의료 공백 최소화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의대 정원 증원을 둘러싼 갈등은 전공의를 넘어 대학으로도 번졌습니다. 원광대학교는 최근 의대생 정원을 대폭 올려 교육부에 신청했는데 이에 반발한 원광대 의과대학 학장과 교수 일부는 보직을 사임하기도 했습니다. 강원대에서는 증원 신청을 하지 말아달라는 의견을 학교가 거부하자 교수들이 삭발식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이 밖에도 전국적으로 의대생들의 집단 수업 거부 행동이 지속되는 등 의료 갈등에 꼬인 실타래는 좀처럼 풀기 어려워지는 모양새입니다. 연합뉴스TV 엄승현입니다. 장을 보는 것부터 음식 배달, 대중교통이나 숙소 예약까지 스마트폰 하나만 있으면 다 할 수 있는 세상이죠. 이런 편리함의 이면에는 플랫폼 기업의 독과점에 대한 우려도 있는데요. 소상공인들은 이들 플랫폼 기업이 중개에 그치지 않고 서비스 판매자로 나서고 있다며 규탄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매출의 30%를 수수료로 떼가기도 한다며 조속한 규제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서영석 기자입니다. 플랫폼의 반칙행위 소상공인 다 죽는다! 다 죽는다! 다 죽는다! 다 죽는다! 소상공인을 대표하는 사람들이 피켓을 들었습니다. 갈피를 못 잡고 좌초된 플랫폼 공정경쟁촉진법 입법 불씨를 되살리기 위해서입니다. 표적은 쿠팡과 배달의 민족, 야놀자와 여기어때, 직방같이 소비자 일상에 이미 자리 잡은 플랫폼 업체입니다. 서비스 중개 수수료와 광고료 문제도 여전하지만 최근에는 양상이 더 바뀌고 있습니다. 숙박의 야놀자, 여기어때 호텔 사업 확대에 이어 최근 부동산 중개업 앱 직방이 공인중개사를 채용하며 부동산 중개업에 진입해 검색 알고리즘을 활용한 자사우대가 가능하기 때문에 더 좋은 위치에 노출하고 싶으면 더 비싼 홍보비를 내라 하는데 데이터가 경쟁력인 시대, 플랫폼 업체가 중개에 그치지 않고 직접 서비스 판매자로 나서며 경쟁이 안 되는 시장으로 변모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반대 목소리도 만만치 않습니다. 대형마트 규제 그런 꼴이 나지 않을까. 대형마트를 규제했지만 결국은 뭐 잘 된 것도 아니고 자승자박으로 우리나라 플랫폼 경쟁력만 약화되고 글로벌 플랫폼의 영향력 확대 속 국내 업체나 스타트업의 성장만 가로막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다만 구글이 유튜브 유료 구독료를 한 번에 40% 넘게 올려도 따를 수밖에 없는 소비자들의 처지는 특정 영역을 장악한 플랫폼 위험성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연합뉴스TV 서영석입니다. 후배 괴롭힘 의혹으로 1년간 선수 자격 정지 처분을 받은 여자 배구 오지영이 한국 배구연맹을 상대로 재심 절차를 밟지 않고 곧바로 법적 소송에 나설 뜻을 밝혔습니다. 선수 생활이 사실상 끝났지만 후배를 괴롭힌 선배라는 의혹의 시선은 털어내겠다는 입장인데요.
후배 괴롭힘 의혹의 진실, 곧 법정에서 가려질 전망입니다. 김장현 기자입니다. 팀 내 후배 선수 두 명을 지속해서 괴롭혔다는 의혹으로 한국배구연맹의 자격정지 1년 중징계를 받은 오지영. 징계 뒤 곧바로 구단에서 계약 해지 통보를 받아 선수 생활이 사실상 끝난 오지영이 오는 8일까지가 기한인 재심 신청을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재심을 통해 얻을 실익이 없을 것이란 판단하에 대신 한국배구연맹을 상대로 징계 무효 소송과 페퍼 저축은행 구단의 해고 무효 소송을 검토하고 있다는 게 오지영 측 설명입니다. 후배를 괴롭혔다는 의혹을 아는 채 불명예스럽게 선수 생활을 마치고 싶지 않다는 겁니다. 징계 이후 오지영 측이 후배 A씨와의 메신저 대화 내역을 공개하면서 기류는 상당 부분 바뀐 상황. 선배가 후배들에게 조언한 수준이 아니냐는 겁니다. 괴롭힘의 영역을 과도하게 확장해 징계했다는 지적도 나오는 가운데 한국배구연맹은 두 번의 상벌위원회를 통해 충분히 검토한 내용이라며 앞으로 소송 등이 들어오면 맞춰 준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오지영의 소속팀 페퍼저축은행 역시 선수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정황이 드러나면서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한 상황입니다. 부과금 같은 게 그런 제도가 있죠. 그런 게 필요하다고 한다면 또 그건 별도로 저희들이 논하는 걸 할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양측의 주장이 엇갈리는 가운데 후배 괴롭힘 의혹의 진실은 법정에서 가려질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김장현입니다. 몬테네그로에 수감 중인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의 미국 인도 결정이 무효화됐습니다. 한국이 미국보다 먼저 범죄인 인도를 요청했다는 권 씨 측의 항소가 받아들여진 겁니다. 항소법원은 또 권 씨의 국적이 한국이므로 범죄인 인도에 관한 법과 국제조약에 따라 한국으로 송환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미희 기자입니다. 몬테네그로 항소법원은 권 씨를 미국으로 인도하도록 한 포드리고차 고등법원의 결정을 무효로 하고 사건을 다시 원심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미국의 범죄인 인도 요청서 공문이 한국보다 하루 앞서 도착했다는 고등법원의 판단에 문제가 있다고 봤습니다. 항소법원은 한국 법무부가 미국에 앞서 이메일로 범죄인 인도 요청서를 송부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미국이 제출한 공문은 임시 구금을 요청하는 내용인데 이를 범죄인 인도 요청으로 간주한 이유가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항소법원의 이번 판결 취지는 권 씨 측의 주장과도 일치합니다. 권 씨의 몬테네그로 현지 법률 대리인은 항소 이유로 한국의 인도 요청 시점이 미국보다 앞섰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권 씨의 국적이 한국이므로 범죄인 인도에 관한 법과 국제조약에 따라 한국으로 송환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항소법원이 권 씨 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사건을 원심으로 돌려보냄에 따라 포드리고차 고등법원은 원점에서 다시 권 씨의 인도국을 결정하게 됩니다. 결과에 따라 권 씨는 한국으로 송환될 수도 있습니다. 앞서 미 증권거래위원회가 권 씨를 상대로 제소한 민사소송을 심리 중인 뉴욕 남부연방법원은 권 씨의 미국 송환 가능성을 고려해 재판기일을 당초 예정했던 1월에서 3월로 연기한 바 있습니다. 연합뉴스 한미희입니다. 미국 대선의 분수령으로 꼽히는 슈퍼화요일 대선 후보 경선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각각 압승을 거뒀습니다. 사실상 후보 자리를 고치면서 두 전현직 대통령은 오는 11월에 열릴 대선 무대에서 4년 만에 재대결을 펼치게 됐습니다. 보도에 황정현 기자입니다. 현재 시간으로 5일 열린 슈퍼 화요일 대선 후보 경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사실상 공화당의 대선 후보로 확정됐습니다. This is a big one. And they tell me, the pundits and otherwise, that there's never been one like this. There's never been anything so conclusive. This was an amazing. 이날 공화당은 전체 대의원 수의 35%가 배정된 캘리포니아 등 15곳에서 경선을 치렀습니다. 대선 후보로 확정되려면 전체 대의원의 과반인 매직 넘버 1,215명을 확보해야 하지만 이날 압승을 거두면서 빠르면 다음 슈퍼 화요일인 12일쯤 매직 넘버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같은 날 미국령 사모아 등 16곳에서 경선을 치른 민주당에서도 사실상 맞수가 없었던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무난하게 승리를 거머쥐었습니다. 민주당과 공화당이 실제 대선 후보를 선출하는 건 오는 7월에서 8월 전당대회를 통해서지만
이번 슈퍼 화요일을 계기로 일찌감치 본선 대결 구도가 짜여진 분위기입니다. 두 전현직 대통령이 오는 11월 열릴 미 대선에서 4년 만에 리턴 매치를 벌이게 된 겁니다. My poll numbers, the last five polls, you guys don't report. I'm winning. Five in a row. 트럼프 전 대통령의 유일한 경쟁자였던 니키 헤일리 전 유엔 대사는 슈퍼 화요일을 기점으로 어떠한 일정도 잡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때문에 중도 사퇴가 임박했다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편 지난 대선 당시 바이든 대통령을 지지한 바 있어 이번에도 관심을 끌었던 팝스타 테일러 스위프트는 투표를 독려하는 메시지만 올렸을 뿐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 표명은 없었습니다. 연합뉴스TV 황정현입니다.